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이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고 주민투표 용지에 넣을 문구도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 대안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읍면동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짜고 조례를 만들며 공무원을 뽑게 됩니다. 행정구역은 제주도를 3개의 시로 나누는 방안이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만 있지만 제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현재 구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후보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민참여단의 수기토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도 뭐 제주도에서 시군이 설치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투표에서 실제 그 도민들이 얼마나 그 찬성을 많이 해주느냐. 주민투표 용지에 넣을 문구는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투표 용지에 행정체제 개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과 기초자치안과 현행체제 유지안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다음 주에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저희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기 권고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굵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거의 했고 소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의논 중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6년 7월에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과 청사 확보, 사무와 재산 배분 등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구글 크라우드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검색 서비스인 구글 바드. 초등학생이 제주를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니 제주도에서 온 고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대학생이 언어와 정확도 등을 직접 정해 제주 특화 챗봇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챗봇이 만들 때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되고 이제 코딩 작업을 하면서 길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클릭 하나로 챗봇을 만들 수 있어서 놀랍고 신기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생성형 AI 사용 방법부터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교육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간 이뤄진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인데 초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생애 주기별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제주가 연구개발자들의 무대로 저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AI든 또 다른 바이오이라든. 구글이 직접 나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수강 예정자는 250명이 넘습니다. 어려워, 쉽지 않아.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그런 인재들로 변해 있을 거라고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에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되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빠진 5살 어린이가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끝내 숨졌습니다. 이 당시 물에 빠졌던 아이는 수영장 안전요원이 아닌 물놀이를 왔던 여성이 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수영장 안전관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제주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 모퉁이에서 놀던 어린이가 물안경을 올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영장 밖에 앉아있던 여성이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물 위로 들어올려 의자에 눕히자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옮깁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아직도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로. 그게 제가 처음 발견하고 제가 당황해서 그때 아마 헉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1년 4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지난달 17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호텔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수영장이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제대로 수영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호텔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고 감시탑도 있었으며 사고 당시 구조 요청과 현장 응급조치 등을 진행해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아이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에 50억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1년 동안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자금 지원 대출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한국은행에 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액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100년 후에는 5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출생률과 인구 이동률이 지속될 경우 제주 인구는 2023년 68만 5천 명에서 2073년 47만 1천 명, 2123년에는 13만 5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은 2023년 25.6명에서 2123년에는 12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청년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청년은 15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했는데 제주시가 24.7%인 반면 서귀포시는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행정구역별로는 제주시 연동이 31%, 아라동이 29.3%로 30% 안팎이었는데 서귀포시 중앙동과 대정읍 표선면은 16%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 없는 탈당은 배신의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행태에 분노한다며 자신은 이재명 대표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권 의원도 SNS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오다 당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남학생에 대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